네, 안녕하십니까. 마카롱 선출장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7, 그 중에서도 X7 중에서도 저 하이 상위 클래스 X7 M50i입니다. X7에서도 가장 비싼 라인이고요. 최상위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LS와 이 동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7인승까지 되고요. 6인승, 7인승 선택 가능하신 차량인데 7인승으로 해서 차량이 나오는 차량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빠들의 로망인 차종이죠. 네, X7은 차량이 엄청 커요. X5보다도 크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어디 다니고 할 때 정말 좋은 다목적 차량입니다. 거기에 성능까지도 엄청 좋아서 BMW 중에서도 X7 중에서도 가장 고배기량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이 차량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차는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M50i는 렌트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배기량 차량이라서 렌트로는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일단은 렌트는 제외를 하고요. 할부, 리스 중에서도 금융리스, 운용리스. 그래서 오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했을 때 어떻게 이 차량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약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다루기도 했지만 금융리스는 할부와 비슷합니다. 다만 금융리스는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의가 내게 아닌 캐피탈사 명의로 돼 있는 할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금융리스고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내시고 만기시 인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시 인수가를 내시면 내 차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차를 4년 계약을 했다가 4년 후에 반납을 하신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면서 내 명의로 좀 대기면은 좀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그냥 본인의 명의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금융리스로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자주 바꾸시는 분, 차량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쓰시면 유용한 프로그램이 운용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은 차량가가 1억 6,670만 원입니다. 1억 6,670만 원. 거기에 할인은 저희가 1,3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할인을 넣었던 거고 개월수는 48개월, 4년으로 동일하게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비용은 저희가 4,500만 원으로 했고요. 할부 리스 렌트 48개월 동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부입니다. 할부료가 270만 6,764원입니다. 이거를 4년 동안 총 계산을 해보면 4년 동안은 1억 2,992만 4,672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치득세가 들어가죠. 등치득세가 1,022만 2,090원 그렇게 들어가고요. 4,550만원 정도에 맞춰놨고요. 또 여기에 4년 동안에 자동차세가 들어가죠. 그죠? 1년에 자동차세가 이 차량은 114만 2,700원입니다. 그거를 4년을 하면 457만 800원이 들어가고요. 보험료는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4년 했을 때 600만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부 비용 총 4년간 납입하는 할부 비용은 1억 8,621만 7,562원입니다. 다음은 금융리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이 초기 비용은 4,500만원 가량으로 맞춰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리스 차량은 리스 프로그램 내에 등치득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 또는 선납금으로 초기 비용을 얼마를 낼 것인지만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4,500만원을 초기 비용으로 했고요. 할부료는 362만 2,715원입니다. 이거를 4년 48개월로 하면 총 납입 금액은
1억 2,958만 8,960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는 캐피탈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내가 인수를 하려면 그 중고차 등치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중고차 등치득세는 과표에 따라서 그 해, 그 달, 그 날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이 차량의 배기량으로 봤을 때 만기시 인수할 때 150만원의 비용이 등치득세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자동차세 4년 457만 800원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600만원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이 차량의 총 납입 비용을 봐봤더니 1억 8,665만 9,760원입니다. 오,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 할부가 1억 8,621만 7천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1억 8,665만 9천원이니까 대략 40만원, 45만원가량 더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잡히는 게 없죠. 그러면 의료보험료,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금융리스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요거는 그냥 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차량을 샀는데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운용리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리스는 초기 보증금을 냈고 그 다음에 4년간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인수를 할 것인지 반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만기시 인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00의 초기 비용에 맞춰놓고 만기시 인수가도 운용리스는 동일하게 4,500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랑 보증금이랑 동일하게 4,50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나중에 내시는 건 아까 리스에서 중고차 과표에 등치득세를 낸다고 했죠. 그 중고차 등치득세 150만원 동일하게 운용리스에다 적용을 했고요. 운용리스에 월 271만 6,800원입니다. 그거를 4년을 하면 1억 3,040만 6,400원입니다. 아, 되게 헷갈리네. 아까 금융리스 할부보다 한 100만원가량 좀 더 비싼 걸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자동차세 4년 동일하게 했고요. 보험료 4년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용리스는 총 4년간 1억 8,747만 7,200원입니다. 그러면 할부 리스, 금융 리스, 운용 리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조금 신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뭐 운용 리스가 많이 비싸다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게 운용 리스긴 하지만 100만원가량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할부가 제일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렇게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차량을 오래 소유해서 내가 이 차를 계속 탈 거라고 하시면 할부 또는 금융리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그 중에서 아, 내 명의로 차량을 사서 재산세가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분들은 금융리스를 쓰시면 내 명의의 소득이 안 잡히고 내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금융리스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인수를 하시면 그때부터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4년 후에 이 X7의 중고차 시세가 예를 들어서 4,500 우리 초기 비용을 냈잖아요. 그거보다 못할 때 할부로 인수를 해가지고 차를 팔면 4,500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할부하고 금융리스가 되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자, 운용리스는 내가 봤을 때 4,500 시세가 안 나온다. 중고차 시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반납하고 4,50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걸로 다시 새 차를 또 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 방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할부와 금융리스는 중고차 방어가 잘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 오래 탄다 그러면 무조건 할부하고 금융리스를 하시고 그냥 계속 바깥 타시는 분들은 운용리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나요?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서실장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